좋습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Two Eyes Nonogram Nemo Logic이라는 굉장히 긴 이름을 가진 게임입니다. 별점 4.8의 게임의 모바일 게임이고요. 이 게임은 정확히 설명란에 사슴과 늑대의 얘기라고 되어 있는데, 스크린샷에 건투 선수라고 뜬금없이 나와 있길래, 건투 선수의 정체가 뭔지 너무 궁금해서 다운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일러스트가 같이 나오다가 갑자기 미드코드 중간에 건투 선수가 나와요. 너무 궁금해서 받았어요. 너무 그 궁금증을 참지 못해서. 자, 가죠. 뭐 누르는 거죠? 같은 칸 아니었나요? 너무나도 잘 어울려서 서로 한 몸이라 믿어도 될 정도의 연인. 서로 영혼을 약속하며 선물을 주고받는다. 얼마 후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 둘은 한날한 시에 눈을 감게 된다. 다음 생에도 같이 있길 바라며. 뭐 어쩌라는 거지? 노노그램이란 게임에 적혀있는 숫자만큼 연속된 칸을 칠하여 숨겨져 있는 그림을 그리는 퍼즐 게임입니다. 아래 퍼즐을 완성시켜 보세요. 만약 여러 개의 숫자가 있다면 숫자 사이에는 최소 한 칸의 이상이 비어 있어야 됩니다. 뭔 소리죠? 뭔 소리예요? 3이랑 뭔 소리지 이게? 여러 개 숫자가 있으면 숫자 사이에는 최소 한 칸은 비어 있어야 된다. 3과 1?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저 이런 거본 적이 없어서 처음 봅니다. 이런 퍼즐 신기하네요. 한번 저처럼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같이 알아가도록 하죠. 5개 해주고요, 2개, 3개를 해주고 하나를 떼고 3개를 해주면 된다. 하나를 떼고 2개를 해주면 되고요. 2개 하라며? 확인을 해야 된다고. 세 개를 묶고. 나 모르겠는데? 여기? 이렇게 맞추는 거야? 하이힐. 너무 하드코어하다. 너무 하드코어하다. 가볍게 왔지. 스토리 보면서 가볍게 하면서 하는 줄 알았지. 너무 하드코어하시다. 7개. 이거 아니죠? 이게 7개라는 거죠?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아니야? 그렇구나. 4개. 아니야? 여기서부터 하는 거죠? 3개 하고 2개. 3개, 일단 3개. 여기도 3개. 여기 3개 아니야? 3개네. 3개, 3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야 이게? 뭐된 거야? 뭐야?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니, 뭐. 오늘 님들 암 제대로 걸릴 것 같네요. 그래도, 난 이해를 못했거든요. 지금 어떻게 풀라는 건지? 잠깐만요. 다시. 가로, 세로 숫자가 다 이어지게끔 만드세요. 가로, 수라, 그러니까 이게 아까는 이게 3이 1이면은 세칸 넣고 중간 숫자 하나 있으면 한칸 띄고 2, 2 띄고 2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었나요? 갑자기 어려워졌죠 이렇게? 7이면은 뭐 이렇게 7개 하는 거 아닌가요? 하나 둘 셋. 알아서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이게 맞는 거, 이 검은색은 뭐예요? 정체가 뭡니까? 된 건가요? 7개.
된 거죠? 이것도 7개야 그럼? 아니 뭐야 이게. 아 이게 이제 맞는 거죠? 왜 이렇게 어렵지? 4개, 5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 이게 맞는 거지. 색깔이 변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그림이죠? 아 되게 어렵네 이거. 이건 10칸이고 7칸 여기 4칸 아 4칸 3개, 3개 하고 5칸 여긴 없고 3칸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쉽네. 아 이게 자꾸 색깔이 변하니까 아 왜 변하나 했네. 이렇게 하는 거네요? 이 뭐야. 아 알겠다 이제 알겠다. 첫 번째 이제 한 칸 아, 세 칸을 하고 뛴 다음 세 칸인데 이제 10칸짜리 하나를 드래그 하고 아홉 칸 8칸 6칸 6칸 3칸 2칸 1칸 2칸 1칸 뛰고 1칸 6칸 1칸 6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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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뛰고 1칸 이거다. 이것도 똑같고 그럼 여기서는 3칸이 나오니까 3칸을 두고 5칸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돼. 이렇게 좋아 여기는 3칸이니까 무조건 여기 떨어지는 거고 7칸이면은 이렇게 7칸 하고 하나 뛰면은 아 이렇게다. 오케이 똑같네 그럼 이것도. 오케이 9칸이면은 아 어디 아래쪽에서 하나 빠지나? 2칸 4칸 아 6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아 이렇게다 이렇게 2칸 어디서 받느냐인데 일단 첫 번째 칸은 아니고 여기 2칸이니까 이게 맞고 2칸 야 진짜 어렵다 게임. 아니야 취소 아니야 7칸 하나 둘 셋 넷 7칸 여기 맞춰서 9칸 이렇게 여기 맞춰서 3칸 야 진짜 어렵다 이거. 8칸 6칸 어 야 진짜 어렵다. 대체 어쩌다 이런 걸 하게 됐대. 아 야, 이거 센데? 하나, 둘, 세 개니까 가장 숫자가 큰 게 지금 7개. 4, 5, 중간에 한 칸 하나가 7개, 얜 8개. 6, 7. 오, 이게 제일 크네, 그럼? 9. 하, 여기 두 칸인데, 아. 아 8칸이면은 중간에 그니까 1, 4, 5 어우 아 너무 강하시다 이거 나이도 2칸 첫 번째 칸 여기 이게 6칸에 2개 빼니까 8칸이고 총 8칸 필요하고 최소 이게 6, 7이니까 9칸, 3칸 2칸, 1칸인데 이 라인에서 일단 둘 중 하나는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두 개 중에 두 개 중에 둘 중 하나는 들어간다는 거죠? 여긴지 둘 중 하나고 하나가 들어가면 이어지는데 앞뒤로 이건 하트 써가면서 해야겠네. 머리는 안 쓰면 못하겠다. 여기죠 그럼 앞인지 뒤인지인데 앞인지 뒤인지인데 이렇게 하고 3 8개고 한 칸 사이 끼면 9칸이고 이건 무조건 2개 8개 3칸 이렇게 3칸 5칸 3칸 들어가면은
여기 세칸 들어가면 여기 뒤에 두칸 안에서 한 칸이고 네 칸이면 안 돼. 아! 아! 알았다. 다섯 칸이고 여기 한 칸이면은 아, 이건 또 여기 네 칸인데 하나, 둘, 셋, 넷. 띄고 한 칸. 너무 어려워. 3 플러스 2, 3, 3, 2, 3, 2, 3, 1, 4, 1, 4, 2, 2, 2, 2, 띄고 4 하면은 아래 한 칸. 아, 이것만 없으면 어떻게든 할 텐데. 여기다가 찍어보면 알지. 여기 아니죠? 그럼 여기죠. 네 개, 두 칸, 이렇게. 아. 하드코어합니다. 여기 세 칸하고 다섯 칸인데, 이렇게 다섯 칸 되면은 여기 한 칸이 이건데, 일곱 목숨이요? 그렇네. 이거 일부러 이렇게 확인해가면서 하는 게 맞는 건가요? 맞겠죠, 뭐. 여기 이 칸을 빼줘야 되고, 여기서부터 네개한 다음 하나면 안 되니까, 여기가 빠지면 안 되고, 여기가 채워지면 안 돼. 이렇게네. 그치. 그렇게 되고, 마지막에 한 칸, 여기는 무조건 낀 상태고, 이렇게. 오케이. 아, 두 칸. 한 칸이고, 뒤에 세 칸, 앞에 세 칸. 세 칸에서 이칸 빼면은, 이제 한쪽을 더 풀어야 되는데, 이러면? 일단 여기는 뒤가 다섯 칸이니까 다섯 칸 이건 맞고, 여기 네 칸이니까 한칸더 하고, 여기도 두칸더 하고, 하나씩 소거하면 되네. 세 칸인데, 세로 네 번째 줄이요? 가로 세로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한 칸을 해서 두 칸이 지금 완료가 됐으니까, 이거 한 칸, 아, 이렇게구나. 7개? 아니야. 한 칸 완료됐고, 세 칸이니까, 네 칸이고, 여기네. 여기고, 여기서부터니까 여기고, 한칸 완료됐고, 두 칸이고, 여기서 들어가고, 여기 세칸 들어가고, 아, 이렇게 들어가. 아니야. 충분히 깨죠? 아! 이렇게. 아, 진짜 어렵다, 이거. 10칸, 일단 10칸. 개꿀이죠? 뭐지? 7칸. 세 칸, 일곱 칸, 세 칸. 세 칸. 알아냈어. 이거는 무조건 붙어야 되니까 여기 세 칸이죠? 여기 일곱 칸 하고, 이렇게 여덟 칸, 띄고 한 칸, 일곱 칸, 한칸 띄고 여덟 칸. 여기서부터 시작하니까 여기서부터 윈지 아렌지인데, 7칸, 2칸, 아래 2칸, 이렇게, 6칸, 2칸, 3칸, 5칸, 아. 야, 뭐야 이건? 사슴을 낭떠러지까지 몰아넣는 성공한 늑대는 사슴의 마지막 모습을 보기 위해 앞으로 나섰으며 체념 만든 사슴의 눈을 바라보면서 왠지 늑대는 사슴을 공격할 수 없었습니다. 본능적으로 그 사슴이 예전에 만난 사슴이라는 걸 알아차렸기 때문일까요? 가죠. 다음, 들어와. 곱하기 10, 10이면은 더큰게 있다는 건데. 늑대 귀엽게 생겼다. 뭔지 몰라도 7000포인트가 들어왔습니다. 이거 하는 건가? 아, 잠깐만. 아, 미치겠네, 이거. 일단 10칸. 야, 되게 재밌다, 근데. 되게 재밌다.
신기하다. 되게 재밌다, 이거. 야. 6, 7. 한칸 라인은 끝났고, 세칸 라인이면은 앞뒤로 빼는 건데. 네 칸. 네 칸은 무조건 여기죠. 됐다. 아, 왜 그랬어? 두 칸, 두 칸. 내 기중은 하트. 뒤에 한 칸. 한 칸이니까 뒤에는 이거 빈 거죠, 여긴 다. 빈 거고, 여기 네 칸이면 이렇게고, 이것도 이렇게고, 세칸 찾고, 네칸 들어갔고, 두칸 들어가야 되고, 여기서 세 칸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 이거 먼저 봐야겠다. 한칸 빼고 여기서 세 칸이랑 두 칸이 필요한데, 아, 이거는 그냥 확실하네. 네, 확실하네. 이거 확실하고, 이거고, 여기서 지금 한 칸이 나오고 두 번째 칸이 나왔죠. 그럼 여기죠? 야, 풀만하다. 마지막 2니까 여기 2고, 앞에 뒤인데 여기 앞에 한칸 나왔어요. 여기죠? 두개 나왔고, 야, 미쳤나봐 진짜. 이런 걸 만들었냐? 똑똑하다 진짜. 두 칸인데 여기는 안 되니까 여기는 X고, 여기도 안 되고, 여기는 되는데, 아, 여기 네 칸, 네 칸이구나. 여기 되고, 아, 이렇게 두 칸이네. 두 칸이고, 4개 들어왔으니까, 여기서부터 4개인데, 일로 4개, 일로 4개인데, 너는. 4, 1, 1, 2, 4. 하나, 둘, 셋, 넷. 일로 4개, 아! 아! 아,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세 칸, 두 칸, 한 칸, 두 칸. 이거는 그냥 누르면 되죠. 누르고, 두 칸, 세 칸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한 칸, 한 칸. 아. 다음. 아홉 칸짜리가 나왔고요. 이거는 아홉 칸짜리 지르죠. 질러. 좋아요. 일곱 칸도 질러. 질러. 좋아. 좋아. 일곱 칸 지르고, 이게 됐으니까 두 칸이니까 여기죠. 여기 한 칸, 여섯 칸 나왔, 여섯 칸인데. 아, 여기 세 칸이고 붙어야 되는데, 여기다 지르자. 오케이. 이쪽 라인 끝났고, 여기 세 칸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칸. 두 칸. 근데 여기도 이거 맞고. 아, 이렇게 되면 여기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여기 여섯 개 나왔으니까. 여기는 일루 세 칸. 앞으로 세 칸. 아, 좋아요. 여기 일곱 칸이고. 여기서부터 일곱 칸이죠. 여섯. 오케이. 여기도 여덟 칸. 네 칸. 아, 쉽다. 네 칸. 아, 세 칸. 한 칸. 익숙해졌어. 이제 안 되겠다. 두개 지르자. 됐죠? 두개 지르고, 일로 일곱 칸. 다섯 칸. 다섯 칸. 세 칸. 세 칸, 세 칸, 두 칸, 네 칸, 세 칸. 이 여섯 개는 여기 빼야 되니까 다섯 개. 여기나 여긴데, 여기 띄어야 되니까 여기죠? 여기서도 네칸 하고, 띄어서 두 칸인데, 아래부터 하자. 아래 세칸 됐고, 여기 됐으니까, 여기, 띄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다. 됐다. 됐어, 오케이.
여기도 세 칸, 다섯 칸. 아, 되게 재밌다 이거. 다섯 칸, 두 칸, 두 칸, 한 칸, 두 칸, 한 칸, 두 칸, 한 칸, 두 칸, 세 칸, 두 칸, 세 칸, 두 칸. 여섯 칸, 세 칸, 여기죠. 두 개 뒤니까 여기 한 칸이고, 뒤로 세 칸, 네 칸이고, 두 칸이, 어? 아, 하나였지. 아, 맞아, 맞아, 맞아. 이거잖아. 이렇게 두 칸, 세 칸, 한칸 나왔고, 여기는 세 칸, 한 칸. 여기 연결되면 안 되죠. 여기죠. 빼고, 한 칸인데, 연결 안 되고, 안 되고, 여기 두 칸 연결된다. 여기 이렇게, 아홉 칸이니까 이렇게, 아! 좋은 게임이야. 스토리를 오늘 안에 볼 수 있을까? 열 칸. 아, 네 개고. 7개. 7개면은 무조건 여기 차야 되죠? 여기도. 여기를 기반으로 했으니까, 아, 이래도 이건 모른다. 여긴 모르고. 4개가 나왔고. 아우! 두 칸. 아, 여기 4칸 동네네. 여기 4칸 동네고. 4칸 동네고. 여기도 4칸 동네고. 여기도 4칸 동네고. 앞라인이 빠지는 거죠, 그럼?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니, 근데 이렇게 6개면 여기 한 칸이고. 뒤로 하나 하자. 아, 이렇게 7개면은 이렇게 7, 이렇게 7이죠. 이렇게 7이고, 이렇게 7이면은 네 칸짜리 모임 어딨어? 4칸 모임. 여기는 앞뒤 하나인데. 두 칸이니까 여기 무조건 두 칸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죠. 여기 두 칸이고요, 그럼. 야, 여기 두 개 들어갔으니까, 아, 이거 상관없어. 두 칸 들어갔고, 여기서부터 여섯 개인데. 야, 여섯 칸 칸, 여섯 칸 칸. 여기. 아니죠. 여기 아니면은, 이렇게 여섯 개고, 뒤로 두 칸이고, 여기는, 여기 아니야. 여기서 알 수, 아, 취소. 취소. 여기서 안 해도 되네요. 여기 네 칸, 두 칸, 한 칸, 여덟 칸, 한 칸. 여기는 무조건이야. 아, 이걸 못 봤네, 내가. 이거 무조건인데, 아. 하, 바보. 두 칸, 세 칸이고. 아, 여기 무조건이다. 어, 이렇게다. 이렇게고, 이렇게죠. 이렇게 되면 여기 이렇게 되죠. 여기 두 개가 나왔으니까 세 칸이고, 얘는 앞으로 네 칸. 세 칸. 야, 갓겜이다. 갓겜이야, 갓겜. 여기 비었으니까 다 여기. 두 칸. 다섯 칸. 띄고 한 칸, 두 칸. 2, 4, 2. 여기 두 칸이니까 여기. 한 칸 둘 중 하나인데, 여섯 개 3이니까 여기 빠지고 여기. 일곱 칸. 두 칸, 두 칸. 아, 야, 미쳤다 진짜. 이런 악마의 게임을 만들었어. 무슨 억하심정으로. 어? 이거 내가 이거 한 라인 버리고. 자, 한 칸 됐죠. 여기 세 칸이 필요하고, 한 칸 나갔고, 나갈이 됐고요. 5, 8, 9. 여기 지금 여덟 칸인데, 여기다 하면 하나, 둘, 하나 빼고,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안 되지. 여기죠, 그럼 무조건. 여기 세 개니까 여기 세 개고, 두 칸 다 비고. 이거는 무조건 한 칸이 뒷칸이죠? 이게 뒷칸이고. 아, 헷갈려. 헷갈려. 아,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위인지 아래인지는 아직 모르는 거고.
아래겠죠? 아래겠죠? 아래고 여기는 뒷칸이 비어있으니까 앞에 세칸 모르겠다. 아니네 아니네 아니네. 그럼 이렇게네. 아, 이렇게 네 칸을 어디다 할진데 뒷칸이 하나하나하나니까 여기다 연결됐고 여기서부터 네 칸이네. 여기 이렇게 네 칸이네. 네 칸이고 세 칸 나왔고 다섯 칸 나오고 다섯 칸 나오고 여기서 다섯 칸 나왔으니까 무조건 둘 중 하나인데 이렇게 되면은 무조건 여기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는 확정이고 이렇게 되면 하나 둘 셋 둘 셋 하나 둘 여기를 해도 여기를 해야 되니까 여기지. 그치 그치 그치. 여기를 할지 아래를 할지인데 여기 세 칸 여기 빠졌으니까 이렇게 세 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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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본가 봐 진짜. 세 칸 여기 3이니까 이렇게 이렇게죠. 여기 빠 여기 이렇게 두 칸째 다 맞고 다섯 칸 세 칸 다섯 칸 세 칸 다섯 칸 두 칸 세 칸 한 칸 두 칸 두 칸 두 칸 두 칸 두 칸 무조건 이거고 이거고 여기서 세 칸이니까 이렇게고 여기서 일곱 칸이니까 이렇게고 아 바짝바짝 마른다 침이 바짝바짝 마른다. 두 칸 세 칸 세 칸 세 칸 두 칸 아 뭐 다 했잖아. 아 그만 잠깐만 자자자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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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해. 왜 그래 잘 가다 왜 그래 그러지 마. 이거였죠 저번에. 에이 설마. 아 그치? 아 이거 늑대 모양인가 보네. 어. 아 이거는 6개죠? 8개까지니까 큰 거 하나 지르죠? 가장 숫자 큰 거 뭐지? 7개인데 한 8개 둘 다네? 아 이거 질러. 여기 3개짜리 있으니까 그래 이거 지르고 여기 아니죠? 한 번 더 질러. 그치? 이렇게다. 이렇게 되면은 새가 왜 날아가죠? 아 맞아. 아 뇌 좀 쓰고 살아야겠다. 한 칸 됐으니까 아래쪽이고 여기 세 칸이니까 세 칸 세 칸 아 세 칸 두 칸 한 칸 세 칸 나왔어. 세 칸 세 칸 네 칸. 그래 하트가 중요한 게 아니지 깨는 게 중요하지. 이제부터 하트 신경 쓰지 않고 쭉쭉 가겠습니다. 한 칸이죠. 한 칸 세 칸 뒤에 한 칸 있어야 된다. 여기네 한 칸 한 칸 나왔고 뒤에 두 칸 있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겠고 여긴 일단 여기 두 개는 아니고 XX 다섯 칸 중에 두 칸이다. 허 한 칸 네 칸 네 칸 보내고 한 칸 아 안 아, 이거 무조건이다. 이거 무조건이고 이렇게 해줘 이렇게 세 칸 어 한 칸 네 칸 세 칸 두 칸 세 칸 한 칸 한 칸 두 칸 한 칸 세 칸 두 칸 세 칸 세 칸 세 칸 네 칸 세 칸 세 칸 네 칸 세 칸 여섯 개 여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 이렇게 하면 나오겠죠 뭐 그죠 나왔죠 두 칸 앞뒤 하나 둘 셋 넷 한 칸이란 말이죠 여기 이렇게 해봐. 아 여기죠 그럼 아닌가 얘기겠지 뭐 아니네 이렇게죠 여기서부터
아, 너막 쓰는 거 아니야? 아니야, 깨는 게 중요해. 여기. 여기야, 그럼. 그럼 무조건 여기죠? 세 칸, 네 칸, 세 칸, 다섯 칸, 네 칸. 아, 됐다. 아, 됐다. 빨리빨리. 빨리 깨는 걸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사리지 않고. 막 가자, 하트 막 쓰고. 튕기지 마. 좀만 더깰 때까지 버텨줘. 이거는 아마 광고 호환 같거든요. 지금 이 앱이 광고랑 호환이 안 되는 게. 플레이어랑 호환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광고가, 원래 안 맞는 광고가 있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이렇게. 아, 이것도 질러? 아니, 아니, 이걸 왜 질러? 취소, 취소, 취소! 아, 이거 지금 9개죠? 이렇게. 하나 나왔고, 8개인데, 2칸 나왔고, 여기 띄는 거고, 이렇게 갈지, 이렇게 갈지인데, 4칸인데, 이거. 아, 이러면 이렇게죠? 4칸 나오고, 5칸 나오고, 5칸 나오고, 6칸 나오고, 7칸 맞고, 6칸 나오고, 6칸 나오고, 5칸 나오고, 개판인 부분이고요. 위는 다 X고, 여기 다 X고, 다 X지 뭐. 5칸 X, X. 이둘중 하나네? 4칸, 4칸. 아, 하나 찍어보면 되지. 이게 아니면 여기죠? 여기죠? 오케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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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좋아. 다 그냥 밀어붙여. 하트 10개야. 잠깐만. 너무 막혔나봐. 화났네. 화나서, 화났어. 원래 머리 써서 깨는 건데 지금 무식하게 막 하트 막 버려가면서 깨니까 지금 화났어, 화났어. 진정하시고. 그냥 다 깨버리죠. 그냥 10칸. 아, 이거 그냥 다 질러, 질러, 질러. 질러, 질러. 질러, 질러, 질러. 오케이. 3칸. 하나, 둘, 셋. 둘, 둘, 하나, 둘, 하나. 하나 나오고, 하나, 둘, 하나. 2개, 2칸. 앞뒤, 앞뒤, 2칸. 3칸, 3칸. 4칸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2칸 빠지고. 2칸, 2칸, 3칸, 2칸, 3칸, 3칸. 2칸 나왔고, 여기는 아닌 거고. 4칸 나왔고, 여기 아니고, 여기 3개. 3개 중 2칸인데, 여긴 끝났죠? 여기죠? 이게 게임을 하는 건지. 아, 이거 나왔고. 아, 2칸, 1칸, 4칸. 1칸 빼고, 4칸 딱이다. 저승행 특급 열차. 이어주고요. 아래 한 칸, 위에 한 칸, 어디 한 칸이냐인데, 찍어보면 되지, 그치? 이름 네 칸, 뒤로. 하트 막 써, 그냥 막, 막 그냥 보내줘. 이건 6칸. 6칸 나왔고, 여기에 한 칸, 두 칸, 한 칸, 한칸 나왔고, 띄고 두 칸, 세 칸, 두 칸. 이게 아님함중에 홍두깨예요. 두 개, 세 개 나왔고, 여기다. 두개 나오고, 두 개, 아홉 개, 네, 다 나왔죠? 두 개, 앞뒤, 하나, 둘, 셋, 여섯 개, 끝. 아, 가자. 가자. 튕기던 말던, 바로 들어가. 다음 10칸 이런 거는 찍으면 되죠. 찍으면 되죠. 이렇게 9칸. 자, 여기서부터인데 여기 한칸 빠지고 8칸. 일단 양쪽에 이렇게 두개 빼면 되잖아. 이렇게 여기까지. 여기는 3칸이니까 여기는 7칸. 5, 6, 7. 다섯, 여섯, 일곱. 여기까지 하고, 네 칸.
여기. 아, 아니네. 그럼 이렇게 7이죠? 여기 7, 여기 하나죠? 8칸. 여기 하나 들어. 아니, 아니, 아니. 아. 정신 차리자. 쉽게 깰 수 있는 게 아닌가 보다. 확정이고. 그럼 여기 7개, 7개, 9개. 이걸 눌러보면 되지. 이거 아니죠. 그럼 이렇게 9개죠? 여긴 이렇게 6개고. 아, 바본가 봐. 좋아, 8개. 2칸 나왔고. 빠지니까 여기죠? 3칸 나왔고. 5칸 나왔고. 4칸 나오니까 여기, 여기, 여기. 8칸. 무조건이잖아. 2칸, 3칸, 4칸, 1칸, 2칸, 6칸, 5칸, 6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딱이죠? 어느 쪽이냐인데, 여기 5칸이죠. 어디가 됐건 둘 중 하나는 될 거 아니야. 그럼 다섯 개 다 하면 되지. 그치? 이렇게. 야, 진짜 어거지로 깬다. 아, 그만! 아! 2번 그림까지는 내 보겠습니다. 아니야, 취소. 나중에 할게요. 아, 왜 이렇게 많어? 이거 언제 깎게, 이거를. 나 일단 10개. 아, 근데 되게 재밌네. 재밌네요. 큰 거 보고 지르면 되는데, 막 이렇게 지르면 되는데? 아, 이러면 된 거 아니야. 이러면 된 거 아니야. 이러면 거의 다 깬 거 아니야, 이미. 두 개니까 뭐 앞질 거 아니야. 앞에 한번 찍어보면 되지. 여기죠? 여기 3개죠? 아, 두 칸이구요, 여기죠? 기묘. 8칸이고. 아, 여기 무조건 붙어야 되니까 이렇게. 여기 3칸이고 5칸 무조건. 4칸 5칸 위로. 3칸 2칸 뭐야. 5칸 2칸. 아 이렇게 하는 게임으로 굉장히 머리 좋으신 분들은 즐겁게 할 것 같은데, 빡대가리라서 못하겠네요. 힘드네요. 되게 알록달록하고 예쁜 퀴즈 게임이고요. 흥미가 있으신 분들, 두뇌 트레이닝 하실 분들 하세요. 추천드립니다. 재밌는 게임이고 깔끔한 게임이고요. 노래도 굉장히 듣기 좋아요.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그럼 뿅! 뿅뿅!